신현범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가 학원 노무에 대해서 질문 받는 1등, 1등은 퇴직금이라고 그랬죠. 퇴직금.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고 또 원장님이 자꾸 원장님 그 주변에 얘기를 듣고 착각을 많이 하셔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문제를 좀 냈는데 퇴직금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이에요. OX로 대답하십니다. OX. OX. 그래서 이 OX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학원 강사를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우리 강사가 알고 봤더니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그럼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강사 등록도 안 했고요. 계약서도 안 썼어.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퇴직을 했습니다. 얘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되냐? 당연히 줘야 됩니다. 퇴직금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두 번째, 강사의 요청에 따라 강사료에 대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하는 의무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사 한 명 입사해서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근데 한번 강사 한번 해보겠대. 제가 공부 잘했대. 뭐 학벌도 좋아. 강사 시키는데 월급 2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200만 원. 첫 번째 딱 지났는데 그 강사가 원장님 찾아온 거예요. 원장님 드린 말씀 있대. 드린 말씀이 우리 남편이 월급쟁이래. 월급쟁이. 그런데 내가 인건비가 잡히게 되면 내가 소득이 잡히게 되면 남편 연말잔술 할 때 빠져나온대. 그리고 건강보험도 나온대. 그래서 내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하지 말아달래. 그랬어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그래도 퇴직금 지급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 명의 시어머니는 관심이 없어요. 노동청, 국세청, 교육청은 서로 자기 영역만 관여할 뿐이지 나머지 영역은 관여하지 않아요. 인건비, 국세청에 세무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였죠. 이것도 진짜 많이 질문하는데 강사가 자기 소득에 대해서 3.3%를 신고하고 4대 보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리고 퇴사합니다. 퇴사하면서 자기는 근로자니까 퇴직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이 얘기합니다. 알았다. 퇴직금 줄게. 근데 지금 네 입으로 너는 근로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4대 보험 가입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 4대 보험료 소급해서 띌게. 소급해서. 그 4대 보험료는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반반씩 낸다고 알고 있죠. 근데 반반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략 그 강사는 자기 월급의 8.5% 정도입니다. 이게 4대 보험료예요.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4대 보험료가 대략 한 8만 5천 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퇴직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한 달치죠. 퇴직금은 12달이라면 한 달치예요. 무슨 얘기예요?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 퍼센트로 하면 8.33%입니다. 퇴직금은 8.33%예요.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8.5%. 이게 더 크죠. 원장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근로자라고 했으니까 4대 보험 소급해서 가입하겠다. 그러면 퇴직금은 8.3%인데 4대 보험료는 8.5%다. 5%다. 모자르다. 너한테 퇴직금 줄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할 수 없어.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고 4대 보험 가입했으면 그 4대 보험 가입한 돈을 강사한테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이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가끔 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사를 윽박지르죠. 또 4대 보험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면 퇴직금보다 더 나온다. 또 그래도 할래? 그럼 네 퇴직금에서 그 4대 보험 까고 줄게. 깔 수 없어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이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물론 강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강사다. 그럼 이게 뭐 효과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강사가 저 같은 노무사한테 물어봐요. 퇴직금에서 4대 보험 깔 수 있냐? 그럼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다음에 그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그 판례가 하나 나왔죠. 대법원에 아주 유명한 어학원이 있어요. 어학원. 거기 지휘차량 기사. 지휘차량 기사가 근로자니까 퇴직금 주라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휘차량 기사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하냐 이거예요. 줘야 하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개가 사람을 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미친놈이죠. 그죠? 뉴스에 나오는 거야. 신기한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지입차량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퇴직금이 없어요. 근데 이 판례는요, 이 지입차량 기사가 기사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원의 소사 역할도 했어요, 소사. 그러니까 형광등 갈면 형광등도 갈고, 애들 뭐 그 수위 역할도 하고, 경비원 역할도 하고, 그 역할도 한 거예요. 기사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학원에서 제공한 유니폼도 입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 그래서 요건 X예요, X. X. 그래서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사람이 개를 물었구나. 원래 아닌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학원 강사를 3.3%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옵니다. 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암만 세금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원천징수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 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강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요, 근무한 걸로 봐요. 그래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가요. 다음에 강사가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한 경우에도 휴직기간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제외한다. 이건 맞습니다. 맞아요. 아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에 들어가요. 산정기간에. 그런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직한 거, 대학원 간다고 휴직했다. 그 기간은 빠집니다. X, X. 다음에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 없는 조건,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쓴 거예요. 우리 학원 월급은 250만 원인데 앞으로 3년간은 퇴직금 없습니다. 라고 근로계약서 썼고요. 인감도장 찍었고 인감증명을 첨부했고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공증. 퇴직금 없다고 공증까지 받았어. 그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돼요. 뭔 짓을 해도 퇴직금 줘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동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 그리고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 공증이라는 거 있죠. 공증. 공증. 이건 법무법인 가서 공증 받잖아요. 근데 이 공증은 이제 공신력 있죠. 공신력. 근데 요즘은 이 공증 받으려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뭘 많이 하냐면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이걸 조금 그 공신력 있게 좀 증거력 있게 보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그 사진을 찍은 그 JPG 파일이 저장된 날짜 그거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별도로 법무법인 가서 돈 들여서 공증할 필요 없고요. 아, 물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요거를 효력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리고 저장을 해 놓으면 그 저장한 날짜, JPG 파일이 저장한 날짜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증거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강사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통장에 월급과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입금하면 퇴직금 지급한 걸 본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월급 2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200만 원. 한 달 뒤에 강사가 찾아옵니다. 원장님 드릴 말씀 있대. 내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부양가족이 많아서 200만 원 갖고는 생활이 안 된대.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월급을 220 달라는 거야. 나중에 퇴직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월급을 220만 원 달라는 거야. 알았다. 원장, 그럼 나중에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220 줄게. 그러면서 월급을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월급 200만 원. 퇴직금 20만 원. 이런 식으로 급에 통장에 쏴준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한 걸 본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할 때 주는 거예요. 월급에 녹여놓는 것, 이렇게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할 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해서 220을 줬어요. 강사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퇴사하면서 원장님한테 퇴직금 달라고 그래. 원장님 그래. 야, 네가 그 퇴직금 월급에 녹여달라고 했잖아. 근데 왜 퇴직금이냐? 강사 그래요? 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법대로 해주세요. 법대로 해주세요. 퇴직금 줘야 됩니다. 얼마? 220. 월급이 220 오른 거잖아. 그런 거. 그래서 퇴직금은 절대로 월급과 같이 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강사가 요청합니다. 강사가. 왜 그러냐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학원 1년 다닐지, 6개월 다닐지, 한 달 다닐지 몰라. 그래서 매월 조금 조금씩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다 막상 1년이 되니까 또 퇴직금도 받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절대로 월급과 같이 줄 수 없어요. 같이. 뭐 같이 주든 이렇게 분할해서 주든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원장이 강사한테 지급할 급여의 13분의 1을 떼어놨다가 이걸 적립해놨어. 적립. 그리고 나중에 퇴사할 때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한 걸 본다. 이거 X입니다. X예요. 퇴직금은 적립하고 지급하는 거 괜찮아요. 적립했다가 지급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누구 돈으로 적립해야 돼요? 원장 돈으로 적립해야죠. 학원 돈으로. 강사 돈으로 적립해서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강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 달 월급은 26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40만 원은 매월 지급하고 20만 원은 적립해놨다가 너 퇴직할 때 줄게.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월급은 240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 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절대로 네 월급은 260인데 이 중에서 240은 매월 월급을 지급되고 20만 원은 나중에 적립했다 줄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 적립하는 건 괜찮지만 누구 돈으로 적립해야 돼요? 원장님 돈으로 적립해야 돼요. 원장님 돈으로. 다음에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기본급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다. X입니다. 퇴직금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어떤 학원 보면요. 강사 급여가 막 열 몇 개로 쪼개져 있어. 막 쪼개져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쪼개놨냐 그랬더니 퇴직금 조금 주려고 그러는데 바보예요. 의미 없어요. 퇴직금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한 두 개 정도 돼요. 안 들어가는 거 두 개. 첫 번째. 요거. 방학 특강에 대한 성과금은 제외. 요거예요. 요게 1번이에요. 퇴직금이 안 들어가는 거. 2번은 뭐냐면 떡값이에요. 지금 오늘이 그 추석 연휴 끝나고 첫날이에요. 첫날? 추석 연휴 때 먹고 자고 했더니 제가 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동영상 찍다 보면,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생각이 무심무심 듭니다. 하여튼간, 그 설하고 추석 때 하고서 떡값 줍니다. 그죠? 뭐 상품권이 뭐 10만원. 이런 건 퇴직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학원에서 퇴직금이 안 들어가는 돈은 한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방학 특강에 대한 성과급. 이거 안 들어가요. 근데 방학 특강에 대한 성과급이 아니라 방학 특강에 대한 시간의 수당. 이건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성과급 이거 뭐냐면 보통 그 보습학원은 학기 중에는 고정급이 나가고요. 방학 동안에 특강을 해요. 특강. 그 특강료는 5대 5, 6대 4 나눠가죠. 그거. 그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방학 동안에 시간 수당을 주는 거. 이거는 퇴직금에 들어가는데 방학 동안에 특강을 하고 특강에 대한 수강료를 비율제로 나눠 가져요. 그거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떡값. 설하고 추석 때 떡값 주는 거, 결혼했다고 축의금 주는 거. 이런 거 빠져요. 요 두 가지 정도만 빠지고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조금 주려고 이렇게 잘라 놓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음에 퇴직금 계산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학원 강사의 소득세 신고 금액 또는 4대 보험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X입니다. X예요. 퇴직금은 실제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대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강사 실제 월급은 300이에요. 실제 월급은 300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시간쯤에 배울 텐데요. 4대 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4대 보험. 뭐 두루누리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걸 하려면 돈이 215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무 신고를 200만 원 한 거예요. 200만 원. 왜? 4대 보험 조금 내고 국가로부터 지원금 받으려고. 그리고 4대 보험도 200만 원을 한 거예요. 또 통장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현금. 이런 경우예요. 실제 월급은 300만 원인데 세무신고 200만 원을 했고 4대 보험 신고도 200만 원, 통장으로 200만 원 넣어준 거예요. 나머지 100만 원 현금을 줬어요. 그랬을 때 퇴직금은 무조건 300이에요.
무조건 300. 가끔 원장님이 주장합니다. 원장님이 네가 월급 300만 원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세금 신고도 200으로 했고 4대 보험 신고도 200으로 했고 통장으로 200을 넣어줬어. 너 월급이 300이라는 증거 돼버려, 증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월급날, 강사 월급날이 매월 5일이에요. 5일. 그러면 200만 원은 매월 5일에 통장 찍히겠죠. 100만 원 현금 받았어요. 그럼 강사가 매월 5일 100만 원 현금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10만 원 정도 남겨서 90만 원 통장에 넣겠죠. 그지 뭐 5일이냐 6일이냐 7일에 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통장에 입금되겠죠. 누가 봐도 월급 300이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저 같은 노무사는 회사 편이냐 근로자 편이냐 이거 물어봤죠. 누구 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 주는 사람 편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생각은 들어요. 둘 중에 하나, 회사나 근로자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해요. 제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 거짓말은 금방 걸립니다. 금방. 왜냐면 저도 노무사고 거기는 근로감독관도 직업이 이런 거예요. 맨날 사람들 조사하고 이런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강사 요청 매월 분할에 총장에 지급하면 지급한 분들 이거 X라고 했어요. X, X, X. 다음에 강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면 원장은 이에 응해야 된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2012년 7월 26일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됩니다. 제한돼요. 요건이 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 나나 가족이 아프거나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거나 개인회생 파산 들어갔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됐거나 이런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 요건. 요건이 있어야지만 중간 정산할 수 있게 막아놨어요. 우리 직원이 이번에 집을 산대. 퇴직금 중간 정산 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러면 학원은 응해야 되냐? 아닙니다. 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학원 마음이에요. 학원 마음은 대부분 응해줍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 갖고 계산하는데 마지막 급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잖아. 그래서 대부분 해주지만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이 경우도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알바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만 퇴직금 지급하면 된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얘가 수강생이었어요. 수강생. 학생이었다가 얘가 대학에 들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알바합니다. 알바. 알바. 우리 학원 알바해. 채점 알바도 하고 알바래.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 학원 강사도 합니다. 강사. 강사. 그럼 퇴직금은 요 기간 다 합치는 거예요. 요 기간 다 합치는 겁니다. 알바 기간도 합치는 거예요. 다만, 아까 제가 퇴직금은 15시간, 그러니까 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노동법에서 중요한 건 네 가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퇴직금. 두 번째, 연차. 세 번째, 주휴. 네 번째, 기간제법. 기억나세요? 일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쪼개기 알바한테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알바가 일주일 15시간 미만이었다, 그럼 그 기간은 빼는 거예요.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에 강사가 퇴사 후 퇴직금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OX. 강사가 퇴사 후 퇴직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O입니다. O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말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각서 제출하면 퇴직금 안 줘도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임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포기하는 건 무효예요. 무효. 왜 그러냐면 임금을 포기하는 걸 인정해준다 그러면 노동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원장님이 학원 돌아가서요. 강사들한테 야, 너 퇴직금 포기각서 써. 포기각서. 이거 안 쓰면 너랑 같이 일 못해. 이렇게 임금을 포기한 걸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기억하세요. 임금은 포기하는 건 무효입니다. 임금 포기각서, 퇴직금 포기각서, 각종 수당 포기각서 이거 다 효력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퇴사 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퇴사한 다음에는 학원이 원장이 강요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각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 그래서 퇴직한 다음에 포기각서 쓰면 이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강사가 퇴사하는데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원장님이 월급을 더 줬어. 근데 강사가 퇴사하면 퇴직금 달라고 그래. 그러면 퇴직한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뭐 하루나 이틀 있다.
퇴직금 줄 테니까 하고 와라. 불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퇴직금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원래 퇴직금 줄 거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그럼 500만 원만 하자, 500만 원. 그리고 각서 쓰는 거예요. 이건 인정이 돼요. 그 포인트는 퇴사 후입니다. 퇴사 후. 다음에, 우리 학원은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만 해. 그러면 1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해야 되니까. 없어요. 다음에 우리 학원은 똑같아. 24일까지 일해요. 그리고 3년 근무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24일, 또 1월 1일부터 12월 24일, 또 1월 1일부터 12월 24일. 퇴직금 지급 의무? 이거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돼요. 그 재종반, 그러니까 재수생 종합반. 재종반은 11월 둘째 주 수요일 날에 수능이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1월 달에 개강을 해서 11월 둘째 주까지 해요. 12월 둘째 주. 그럼 11월 둘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쉬죠. 그리고 뭐 1월 달에 윈터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1월 1일부터 11월 둘째 주, 또 1월 1일부터 12월 둘째 주. 1년이 안 되잖아요, 연속하게. 그래도 퇴직금 있어요. 퇴직금 있어. 그 중간에 빠진 거 한 달 반, 그거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년 일했는데 약간의 중간에 그 휴식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만 빼고서 퇴직금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OX를 봤고요. OX.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